아이들이 무기력하거나 혹은 나댄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나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ADHD 아이들, 그 아이들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엄밀한 의미로 무기력한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못합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그 전문가의 연수를 들었어요.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의 그 센터장님, 팀장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무기력한 건 어느 정도로 무기력한 거냐면 화장실에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누워서 싸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무기력, 그 정도는 무기력이라고 한다. 그럼 아이들은 학교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을 가장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저는 이제 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애들을 끊임없이 관찰을 했어요. 애들이 어디서 노는지, 얘네들이 어디서 에너지가 투입되는지를 제가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 별의별 관찰을 다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무엇을 하고 노는지도 관찰을 했고요. 시험 감독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떤 색 가방을 주로 매는지,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까지도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답은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당시에 이제 최근에 4년 전, 최근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4년 전에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노는 걸 발견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좀 길거리에서 녹음 중이라 소음이 많습니다. 거기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이제 그 라이브 페이스북 생방송 기능, 애들이 거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노래방 가서 자기들 얼굴 비추는 애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애들이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쏠려 있구나,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은 가장 하는 거지 실제로 무기력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니네들의 에너지가 여기 있니? 그러면 나랑 거기서 놀아보자. 그래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특별해서 미리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애들을 쫓아가면서 아하, 얘네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발견해낸 수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찾았어요. 너무 시끄러워 죄송합니다.